술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몇 병 더 사갖고 올 걸 그래 싶다. 이거 다 마셔. 됐어. 감질만 나. 커피 마시냐? 아유, 우리 집에서들 깜짝 놀랄 거다. 그 흔한 온천 관광 한번 안 가봤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너야 온천이 문제니? 외국 여행 실컷 해놓고? 외국 여행 나 혼자 다녔어. 승미 아버지 꼭 따라다녔지. 나 혼자는 제주도도 못 가. 너 끔찍이 사랑해서 그래. 그게 무슨 끔찍이 사랑하는 거야. 어머, 그럼 무관심해봐라. 아이고, 온천을 가건 개천을 가건 신경 쓰나. 관심이 사랑이다. 아휴, 앉으면 의자 빼줘. 오빠다 걸어줘. 남편이 왕옷다 받듯이 받들고, 응? 돈 실컷 써. 보석에, 옷에. 아이고, 넌 그리운 거 없지? 사람이 너무 모든 걸 가지면 허무하단다. 내 앞에서 너무 허무한 얼굴 하지 마. 꼴보기 싫고 화나? 그래,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빠졌다. 에휴, 요강에 빠진 친구 덕분에 별장이란 데를 다 와보고. 잘 왔지? 응. 오니까 그냥 정신이 해방되는 것 같다. 그래, 오늘 우리 실컷 얘기나 좀 해보자. 그래. 예, 여보세요? 정한채 씨요? 배정자 여사요? 청평에 와 있어요. 청평은 왜? 수상 시킨 지 먼지 타보려고. 아, 농담하지 말고. 송전에 별장에 와 있어요. 승미 엄마랑? 예. 언제 오는데? 내일 갈 거니까 끼니 알아서들 챙겨 먹어요. 금주 들었어요? 어, 그럼 명언니가 해야겠네. 아유, 박 여사가 알지 그럼. 연락할 일 있으면 송자 휴대폰으로 해요. 몇 번이야? 경대 전화번호 첩에 있어요. 예. 나 바꾸라고 안 해? 안 해. 잔소리만 하나 옆에 안 들어오니까 좋지. 에이구. 어디 아프냐? 아, 아니요. 아, 엄마 승민의 별장이 된다. 오늘 안 오신대요? 어, 내일 온대. 우리가 밥해 먹어야겠다. 아, 제가 할게요. 에. 알았어, 엄마. 어? 엄마 전화? 어. 아, 또 아빠 화내시겠다. 왜? 엄마 별장 가 있대. 혼자? 아니, 은주 엄마랑. 그럼 괜찮을 거야. 아빠 은주 언니는 좋아하시잖아. 아, 그래도. 언니, 우리도 별장 갈까? 아유, 엄마들 모처럼 시간 보내는데 방해다. 차 타고 훌쩍 떠나고 싶어. 어, 누가 왔나 보다. 네, 아빠.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어. 네 엄마 없냐? 네. 어디 가서 뭐하고 없겠는 거야? 저기 엄마 별장 가 계신데요. 아휴, 막상 오니까 며칠 있고 싶다. 속세를 벗어난 것 같아. 며칠 있지 뭐. 에휴, 여잔 결혼하는 순간부터 오라를 치는 날이야. 한평생 가족 먹을 거 입을 거 수발들에 하고.
난 혹시 다시 태어나면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금주은주는 왜 결혼 못 시켜서 아둥바둥했어? 은주야 직장 있으니까 신경 안 썼고 금주야 저 혼자 살 능력 되니? 작가로서 성공만 보장된다면야 굳이 안 시켜도 되지만 지금으로선 감감하냐. 그렇지. 그리고 당차고 야무져야 혼자도 살지. 금준 옆에서 누구 보여줄 사람 있어야 돼. 맞다. 여보세요?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바람 쐬러 왔어요. 당장 올라와. 한 기사 갔어요. 차 보낼 테니까 간이 부었어 그냥. 혼자 온 거 아니에요. 정자랑 같이 왔어요. 어쨌든 오래면 와. 에, 정자 바꿀게요. 야!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금자 엄마예요. 예예예. 예, 예. 아유, 송자 하루라도 안 보면 큰일 나요? 아, 예. 큰일 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아, 저기, 저 얘기 들으셨죠? 월요일 날. 예, 예.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런 우라질. 예, 너 하루라도 안 보면 큰일 난단다. 됐다 그래. 뭐 할 거냐? 예, 카레요. 어. 아이고, 감자 카레 넣을 거 아니야? 예, 맞아요. 아 근데 채썰어? 아, 참. 저런 내가 왜 그렇게 정신이 없어? 야, 저 감자 내 썰어줄 테니까 너 딴 거 해. 가져. 가져. 밥은 안 쳤냐? 아, 안 쳐야 돼요. 아, 어서 안 쳐. 응? 네. 어, 금주 왔나 보다. 다녀왔습니다. 장인어른 좋았습니다. 오, 어서 오게. 뭐 하세요, 아버님? 엄마 늦으신데요? 어, 지금 갔어. 아유, 일어나세요. 제가 쓸게요. 아, 됐어. 제가요? 응. 아주 잘 썰어요. 자, 주세요. 에이, 손부터 씻어야지. 아, 그렇지. 엄마 어디 가셨는데요? 네, 승민의 별장. 어머. 어머, 하룻밤 자고 온대. 엄마가 웬일이야? 화전에서 어떡하세요? 뭘 화전에? 귀 시끄럽지 않고 좋지. 장모님한테 일를까요? 아, 일러? 진짜 그래 그럴까? 어, 찔러! 따뜻하다. 여기서 누워 자도 되겠다. 담배 한 잔 깔려. 그러지 뭐.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나 어렸을 때 생각난다. 하루에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냥 광에 가서 강정도 꺼내다 먹고. 니네 어머니 참 음식 솜씨 좋으셨는데. 우리 엄마 음식 솜씨 닮았으면 나 식당에서 갑부 됐을 거야. 우리 은주가 지 외할머니 닮았나 봐. 아주 뭐든지 척척 다 해낸다. 요즘은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가 자기 인생도 행복하게 꾸려가. 순진하고 순정 스타일. 자기한테는 득 없어. 난 똑똑한데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 지질이냐? 너 똑똑해? 하긴 약 바른 괭이가 밟느냐 어둡다고 내게 내가 넘어갔지.
저녁 때 대학물 먹은 금주 아버지랑 연애한다고 전뻑했냐? 말도 못했지 금주 아버지. 미남에다 대학생에다 우리들 다 부러워했잖아 너. 대학물 아니라 금물, 다이아몬드 물을 먹어도 소용없어. 배운 거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고 한평생 실업자나 마찬가지인 거 뭐. 운이 안 따라준 거지. 난 정말 이렇게 살 줄 몰랐다. 나야말로 벽난로 있는 2층 집에다가 홈들에서 잘 끌며 살 줄 알았더니. 나도 이렇게 살 줄 몰랐다. 너무 갑부로 살 줄 몰랐다고? 갑부나 되니 졸부지. 내가 너 진짜로 부러워하는 건 니네 부부 금슬이야. 남자가 몇십 년 살면서 여자 변함없이 애지중지 어렵다. 넌 하여튼 팔자 좋아. 어려서부터 난관이라곤 없었지. 팔자에 천복이 두 개나 들었댄다. 어머 그러니? 우리 금주는 천복이 네 개라는데. 정자야. 어. 나 이혼할까? 어. 아 미쳤니? 아니 너 보게 게 없어? 헛소리 하는 거니? 얘는 이쁜 털도 너무 나대문이야 떨어진댄다. 아이고 갖고 놀아 어? 너 내일부터 우리 부동산에 나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 아이고 하루에 수십 번 동네 올라다 다니고 말품 팔아봐라 어? 쓸데없는 생각할 결혼 있나? 하여튼 여자들 할 일이 없으면 문제야 어? 머릿속에 쓸데없는 공상이나 차고 외로움 타령이나 나오고 어? 당장 쌀 떨어지고 살길 막막해봐. 외로움이 어쩌니 저쩌니 어? 계절이 어쩌니 어느 입으로 나와? 그래 잘못했다 한번 해본 소리야. 또 한 번만 그런 소리 입에 올려. 뭐 뜯어 놀려? 뜯어 뜯어. 그래 그래 뜯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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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자. 아이고 씻은 거 거품 없이. 어. 네. 나 머리 좀 빗겨주라. 묶어? 어 여기 이거 핀 하나 이렇게 꽂고 묶어줘. 아 엄마 없으니까 집이 허전하다. 요즘 뭐 고민 있니? 아니. 그럼 너만 일 시켜서 부었어? 일도 아니지 뭐. 어, 그 나 목욕하는 것 좀 도와다. 아니야, 저 누나 머리만 비켜줘. 어, 그래. 에휴, 우리 명언이 바쁘다. 좋아요. 오, 기풍이가 가서 모셔오는 거야? 네. 하여튼 끔찍히도 위해. 이 녀석. 반갑습니다. 어, 어서 와라. 안녕하셨어요. 어서 들어와. 아버님은요? 응, 방금 애기 시댁에 가셨어. 네? 아니, 거기 왜요? 그냥
할 얘기 있으신가 보지? 할머니, 이거 씨 없는 곶감이야. 어? 아니, 그걸 어디서 구했어? 아이고, 어디 보자. 아유, 아유, 이거 아주 맛있게 생겼다. 말랑한 게. 어머님도 드세요. 곶감이 영양가 많대요. 됐어. 아유, 애미, 자, 먹어봐. 예. 아, 할머니. 오늘 좋은 일 좀 하셔. 응? 아니, 무슨 좋은 일? 할머니 그 용돈 주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갔다. 아이고. 아이고, 짜짜짜. 이쁘다고요? 아이고, 징그러워. 전 징그러워도 금주는 이쁘잖아요. 금주야, 어디가 이쁘냐? 귀엽잖아요. 어머. 아니, 저 얼굴이 귀여워? 하는 짓이요. 하하, 우리 이렇게 산다오. 살긴 뭘 살아? 금주 오늘 점심 뭐 해줄까? 아, 안심노수요. 너 말고. 안심노수 좋아해요. 그치? 예. 그래, 마침 안심 있으니까 맛있게 구워줄게. 예. 형님은 나가셨어요? 친구 아버님 회갑이라고 부부 같이 나갔어. 부부. 아, 30분만 일찍 왔으면 봤잖아. 형수님 오늘까지 방 끊는가? 예, 그럴 거예요. 자기 먹으라고 갖고 온 거 아닌데. 맛있다. 이거 그 팔은 언제 푸는 거냐? 12월 돼야 돼요. 아, 그럼 얼마나 남은 거야? 은주랑 재밌어요, 할머님? 아주 재밌어. 아유, 우리 금주 이뻐서 내 용돈 좀 줘야지. 아유, 됐어요, 할머니. 용돈 주는 것도 할미 사는 재미야. 자, 받아. 고맙습니다. 우와, 수표! 우리 나도 줘, 할미. 네가 할미 줘. 아, 드리죠? 자, 이거 받으시고 수표. 얘라 이 딸감도야. 아휴, 기분 전환은 잘했는데 뭐나 챙겨 먹었는지 모르겠네. 남자들이 더 잘해 먹어.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오셨어요? 어. 저, 은주 엄마? 어, 내려주고. 누이 아빠. 방에. 골프 안 나갔어요? 잘한다. 넌 멋대로 외박까지 하고 다녀? 뭐 별장도 못 가요? 예편 내가 어디 싸들어 다녀? 허파에 바람 들었어. 누구 뭐 사람이고 누구 멍멍인가 집만 지키게. 뭐 멍멍이가 뭐? 참고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지 마라. 잘 왔어? 나 없어. 좋았어?